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총격 피습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등 국내 정치인들을 향한 테러 사건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는 계속된 비방전에 결국 여당 선관위가 일부 후보들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렸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이 있었고요. 국내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고요. 여야 모두 이 정치 테러에 대해서는 이제 한 목소리를 냈는데 두 분께서는 이번 사건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어나서는 안될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고요. 예.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언론에서 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습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본인의 어떤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좀 포커싱이 돼 있어서 대선 결과가 뭐 트럼프에 좀 유리하다. 이런 쪽의 기사가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둘러싸이는 상태에서 파이트라고 하면서 주먹을 쥐지 않았습니까? 예. 한편으로는 굉장한 정치인이다, 쇼맨십이 강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결국은 싸우자는 얘기 아닙니까? 파이트.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런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선거에서 꼭 이기겠다. 그런데 역으로 본다면 이런 상황이 뭐 구체적인 어떤 범죄 혐의나 그런 것들은 좀 봐야 되겠지만 미국이 사실상 내전 상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각 진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합이나 어떤 소통보다는 서로를 악마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였던 거는 또 파이트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총기 난사 사건이 흑인교회에서 있었거든요. 연결식에 참석을 해서 그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그때 저는 좀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제 상황은 제가 만약에 당했을 때라도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즉자적으로 저도 싸우자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언론이 이 부분을 좀 과하게 너무나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시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있었던 이제 테러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이런 사태가 지금 우리나라 어떤 이제 국회 현실도 상당히 좀 이제 양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께서는? 과거에도 뭐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게 물론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그 피격 사건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최근에 뭐 아베 전 총리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 뭐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좀 보편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성장의 시기 때는 정치권이 다소 자신과 다른 생각,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풍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포용과 관용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경제가 저성장의 시대, 그리고 경기 침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양극화 문제가 정치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굉장히 증오와 대립을 부추기는 그런 정치인들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팬덤과 또 반대측의 어떤 증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 할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편화되던 대의제 민주주의가 이제 위기에 봉착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정치권 전반이 가질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특정 정치인에게 뭐 증오의 화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바꾸라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저성장 시대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와 타협,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정치권이 머리를 좀 모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복되는 뭐 일련의 사건들도 그렇고 증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국내 여당의 전당대회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반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 여당 선관위죠. 여당 선관위가 이제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거든요. 현재 여당의 전대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정치평론을 2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전당대회를 이렇게 난투극이 벌어지는 전당대회를 전 처음 봤습니다. 이건 뭐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는 뭐 언론의 호칭까지 붙고 있고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대방 측의 사법 리스크가 나타날 수 이어 사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뭐 폭로전까지 같이 가세가 되면서 유례 없는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과연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런 갈등들이 덮일 수 있을까? 어려운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3년이나 남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 또는 갈등의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출래야,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전당대회가 이대로 뭐 변하든 변하지 않든 누가 당선되든 과연 그 후폭풍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또 하나의 정계 개편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년 동안 처음 보신 여당의 전당대회 모습이라고 해주셨는데 결국 흑색선전에 제재 조치까지 나왔거든요. 네. 저도 특히나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죠. 11일에 있었던 그 토론을 방송 토론을 보면서 저도 보다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토론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질문을 하면 질문을 끝까지 듣고 대답을 하는 게 그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 아닙니까? 그게 예인데 질문을 자르고 본인의 워딩만 하고 또 내가 얘기할 때 또 상대방은 또 끝까지 듣지 않고 질문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전당대회이긴 하는데 사실상 대권을 위한 어떤 전초전 그런 분위기에서 이번에 지면 다음이 없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올 아니면 nothing, 그러니까 올 아니면 nothing, everything 아니면 nothing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상대를 악마화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그 총선 과정에서 경선을 치렀지만 본선보다 경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총선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국민과 국민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냉정하고 뭔가 변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탄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선이 있습니다. 어떤 선이 있는데 뭐 당무 개입, 국정농단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결국 야당에서 공격할 소재를 알아서 이제 갖다 바치는 형국이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을 때 당원과 국민을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누가 과연 솔로몬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반 나누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보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주 한 주가 이제 합동 연설회가 수도권이 있습니다. 수도권이 있고 또 19일부터 사실상 당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 한 주 동안 누가 큰 틀에서 사고하고 크게 행동하느냐 이거를 볼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비슷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이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캠프가 그러니까 당원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60%대 지지를 얻었다라는 이제 보도가 한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것을 두고 이제 다른 후보들은 논란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후보 측에서도 캠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보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일반 여론조사는 많이 있었어요. 일반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의 대세론이 있었다. 뭐 이것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후보 측이나 친윤 쪽에서의 반응은 어땠냐 하면 전당대회에서 표를 가지고 있는 당원들의 그 정서는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 50%를 맞고 2차에서 역전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말 사이에 그 당원들 소위 말해서 투표권을 가진 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양측 후보 측에서 다 실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게 그 결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일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제대로 어떤 그 공개가 되지, 그러니까 비공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표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판세를 읽기 위해서 내부적인 여론조사를 돌렸을 텐데 이게 이제 정말로 흘러나온 건지 아니면 슬쩍 흘린 건지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소위 말해서
전당대회가 격해지면 내부 판세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판세 조사가 했는데 유리한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걸 흘리려고 그럴 거고 불리한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반박을 할 텐데 지금 한 후보 쪽에서는 뭐 한 후보 측이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0% 가까운 투표권을 가진 당원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60%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다라는 게 흘러나왔는데 반대측 후보 측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흘러나와요. 결국 결과적으로 뭐 의도성 여부는 논란이 되겠지만 한 후보의 소위 경쟁력, 그러니까 소위 대세론 이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게 아니냐 실제로 당원 투표권을 가진 분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이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이 결과가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뒤집을 만한 또 그러면은 어떤 그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한동훈 후보 측에게 유리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걸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도가 된 부분, 이 보도가 된 경위에 대한 부분과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이제 각각의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사실 뭐 저도 기자였기 때문에 기사가 나왔다는 거는 한동훈 캠프 쪽에서 공식적이진 않지만 흘렸겠죠. 흘렸다는 거는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흘린 게 의도가 있을 텐데 그게 플러스가 될 것인가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그걸 본다면 이른바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서 대세에 편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기 때문에 아 우리가 간다 1차로 끝낸다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 그래서 뭔가 상대 2, 3위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못하게 하는 그쪽에 소위 말해서 격차가 크니까 아 우린 해도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뭐 격차를 더 늘리고자 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역으로 본다면 그쪽이 결집이 느슨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1등 할 건데 60%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뭐 해도 좀 여유롭게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거 때는 앞서더라도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한 두세 표가 부족하다, 2, 3%가 부족하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캠프 쪽에서 의도를 하건 의도하지 않건 흘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이 대세론을 유지하는 게 전략상 맞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60%라는 수치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조사를 해서 흘린 걸 사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지난해 전당대회 때 김기현 당시 후보가 가졌던 표가 52.9%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친윤이 몰아줬는데도 불구하고 52.9%거든요. 그래서 과반을 넘긴다는 게 지금의 4강, 물론 이제 1강이고 2중이고 1약이지만 한 50% 이상 갖는다는 그다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의 일정은 일주일간에 남아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원,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관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건 뭐냐면 그래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정권 재집권도 좋고 당을 변화하는 것도 좋지만 분열하지 않고 뭔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 것인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누가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귀결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의 좀 우세 흐름이 일관되게 유지가 되면서 이제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 여타 후보들의 이제 머릿속도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원 후보도 서로에게 양보를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일화할 거라고 보십니까? 단일화라는 게 어차피 한동훈 후보가 50%가 안 돼서 결선 가면 자동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집니다. 2위 후보로 단일화돼요. 그런데 지금 단일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50% 저지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는 걸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그동안에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며칠 안 남았어요. 투표까지 이제 5일 남았나요? 4일 남았나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19일부터 실제로 투표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만약에 50%를 저지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충격적인 요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저는 뭐 단일화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보고요. 단일화가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50% 저지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다. 그렇다면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누가 단일화가 돼야 되겠느냐? 뭐 이거는
앞서서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결국은 확장성을 가진 후보 쪽으로 단일화되는 게 유리하다. 누가 더 확장성 있는지는 뭐 얘기 안 해도 뻔히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제는 이것 정말 배신자론도 써보고 문자도 까보고 다 했는데 뭐 요지부동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카드 단일화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의 구도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확장성을 가진 후보로 단일화돼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기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저희 주관적이기 때문에 예. 각 캠프에서 예, 예. 민감하게 생각 안 했으면 예, 예. 좋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동훈 후보랑 가장 핫하게 싸운 사람은 원희룡 후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 던졌어요. 진짜 문자도 하고서 배신자 프레임하고 댓글 얘기 뭐 사천 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러면서 원희룡 후보가 가졌던 정치적 자산, 뭔가 소장파 이미지, 원희룡 후보가 원희룡 전 장관이 너무 변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것들을 소위 말해서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 비대위원장을 잡기 위해서 논개가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지금 나경원 후보가 좀 더 안정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후보하고 원희룡 장관이 처음에는 반한 구도에서 그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같이 했다가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결국은 내가 우선이다, 내가 앞선다는 걸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년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경원 후보가 본인이 뭔가 앞서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친 겁니다. 먼저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뭐 결국은 나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쿨하게 좀 대처를 했는데요. 결국은 확장성 있는 후보가 누굴 것인가 이 부분도 각자 후보가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민과 당원만이 판단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 뭐 내일도 TV 토론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도 많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될지 좀 지켜보겠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김두관 후보의 이제 뭐 본격적인 경쟁이 좀 시작되었다고 좀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종부세라든가 이제 금투세와 관련해서 재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의 어떤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난 20년 가까이 종부세 문제,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과세 정책을, 중과세 정책을 펼쳐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결과론적으로 이게 성공했냐? 실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누가 뭐라 그래도 부동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민주당 내에서 한 번은 거쳐야 될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김두관 후보가 지금 이재명 대세론이 정말로 굳건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다른 후보가 나왔으면 김두관 후보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추대하거나 옹립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논쟁적인 종부세 재편 논의, 개편 논의 이 부분을 들고 나온 거는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는 핫한 문제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전히 민주당이 향후 10년을 더 이어가야 될 정책인지 아니면 이제 부동산 정책의 어떤 트렌드를 바꿔야 되는지 이런 정면에 있어서는 민주당 지지층도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민주당 지지층이 여전히 종부세나 뭐 이런 그 과세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정말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고 또 서는 서민층에게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그런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김두관 후보가 이걸로 성공할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있는데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김두관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굉장한 착시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전대 룰을 보면은 권리당원이 거의 50% 가까이 돼요. 그리고 대의원과 일반 여론조사가 한 40%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일반 여론조사에 만약에 뭐 민주당 지지층만 반영한다. 자, 이랬을 경우에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지 않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반하는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제로 전대에서 이게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는 김두관 후보의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전대에 가서는 크게 발휘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보는 게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영향력이 있지만 이게 전대에 고스란히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대에서 김두관 후보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다만 어느 정도 포션을 갖느냐, 득표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체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10월부터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텐데 그때 파열음이 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고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저는 김두관 후보의 어떤 퍼센티지를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고요. 저는 그 지금의 전대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 전대에 비해서 저는 첫 단추가 나름대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뭔가 각을 세운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가정맹 어호라고 그런 한자성어가 있는데 가혹한 정치는 이제 호랑이보다 무섭다는데 거기서 말하는 가혹한 정치가 세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번 대선도 0.73%포인트 차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겼는데 그때 수도 서울에서 표차가 꽤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지만 그 서울 상황을 보면 4년 전 7개에서 11개로 국민의힘이 4군데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강 벨트니 종부세 벨트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4년 전에 10%포인트 차인데 5%포인트 차로 전반적으로 좀 준 면도 있고 민주당이 이긴 곳도 결국은 초격차 지역에 꽤 있습니다.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서울 지역에 서울에 있을 때는 서울의 어떤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종부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의 좀 진위를 믿고 싶은 게 뭐냐면 총선 이후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종부세하고 뭐 금투세 얘기하고 네. 상속세 얘기하다가 막상 여당에서 이걸 본격화 대통령실에 본격화 얘기하니까 부자 감세라고 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 전략으로 꺼낸 만큼 저는 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될 거니까 차라리 당론으로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제 몸집이 안 맞는 거예요. 경제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상속세까지 포함해서 큰 틀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과 이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이종섭 전 장관이랑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의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아마 오늘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해병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좀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다. 여당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 청문회와 관련해서 좀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비판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이게 지금 힘의 대치, 대결 이게 지금 뭐 한 달 가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원식도 못한 채로 상임위에서 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결국 출발점이 뭐냐? 최상병 특검의 거부권 행사예요. 거부권 행사에 이 총선을 통해서 이 부분만큼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여전히 압도적인 여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연이어서 두 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맞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절차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더라도 그 무리에 상관없이 밀어붙이겠다라는 거고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이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어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뭐 과거에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그 증인들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야당의 어떤 스탠스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있는 모든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절차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미 뒷전으로 밀린 거 아니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시작되면은 사실은 이거는 뭐 극렬한 대치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고발도 그렇고 어쨌든 뭐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도 그렇고 여야 대치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개원식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대치 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저도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전 대표께서 먹사니즘을 얘기했는데 문제는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은 먹사니즘이지만 실제로 지금 강대강의 대결 국면으로 가고 여당이 소수고 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책임성을 가지는 부분은 야당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증인
관련해서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10월에 정무위 국정감사 때 피우진 당시 보훈처장이 증인을 거부했고요. 그때 야당, 그때 이하경 의원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공소제기 당하면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옹호했고 또 유동수 의원 또한 증인 또는 참고인의 법률적 보호는 국회에서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거부를 옹호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또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특검을 하고 탄핵을 하고 이런 일련의 상황이 결국은 진실규명이나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을 타겟팅하고 뭔가 끌어내고자 하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고자 하기 위해서 방탄 국회에서 이지면 탄핵 국회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